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를 향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기관 투자자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좀비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절차 단축과 상장 유지 요건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